파이스톰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파리생제르맹 적응을 끝마친 이강인 선수는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왜 그토록 이강인 선수를 극찬하고 신뢰하며 기용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공격 포인트는 리그 데뷔골이었죠. 하지만 그냥 데뷔골도 아니고 팀을 리그왕 선두로 올리는 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임팩트는 매우 컸으며 파리 관중들이 리를 외치는 환호성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골이라도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 같은 골을 넣었을까요? 지금 유럽 현지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아름다운 골에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사일 같은 슛이었다는 것인데요. 현지 매체 프렌치 풋볼 위클리는 이강인의 원격 미사일이 SNS를 불태웠다면서 이강인은 오늘 비티냐 대신 선발 출전하여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자신에게 부여한 신뢰를 재빨리 정당화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하키미의 좋은 침투 패스에 은바페가 다리 사이로 지능적인 볼 흘리기를 하였고 이강인은 이를 받아 상단 코너로 넣어버리는 SNS에 화제가 되기에 충분한 골이었다 평가한 기사인데요. 이 슛은 절대 막을 수 없는 코스로 절묘하게 날아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PSG 토크도 이강인이 2023년 아시안게임 이후 인상적 활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서 챔피언스리그 AC밀란전 골 이후 또다시 골을 넣었으며 은바페가 이강인에게 볼을 맡기기로 결정하자 이강인의 환상적인 슛이 이어졌다 평가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아스 역시 한국의 이강인은 오늘 골로 3경기에서 2골과 1도움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의 코너로 향하는 기발한 슛은 몽펠리의 수비진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극찬하였는데요. 르피가로 또한 오늘 이강인의 골은 특히나 좋았다면서 그의 지능적인 플레이를 극찬하고 있으며 맥시풋은 급기야 오늘 경기에서 가장 눈부셨던 이강인 선수에게 맨 오브 더 매치를 부여하고 최고의 선수로 인정하였습니다. 기사는 파리 생제르맹은 화요일에 챔피언스리그 AC밀란과의 경기를 앞두고 자신감을 쌓아가고 있으며 몽펠리에를 쉽게 압도했고 그 중심에 이강인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강인 선수에게 최고 평점인 7.5점을 부여한 기사는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하면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플레이어였는지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첫 번째 기회를 바로 골로 성공시키며 멋진 액션을 마무리했는데 상단 코너로 향한 그의 슛은 매우 정확했고 골 이외에도 항상 좋은 위치를 찾아 움직이고 뛰어난 패스를 선보인 발렌시아 출신의 이강인의 능력은 파리의 빌드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증거로 이강인은 오늘 47번의 패스 시도 가운데 무려 100%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였다고 극찬하였습니다. 실제로 판맙과 소파스코어 같은 통계 매체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데이터는 오늘 그야말로 눈부셨는데요. 62분을 뛰면서 패스 성공률 100%는 물론 드리블 성공률에서도 뛰어났으며 특히나 오늘 이강인 선수가 기존의 우측 공격수 자리가 아니라 중원 미드필더 역할을 맡으면서 이런 기록을 보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다재다능한 선수인지를 여실히 확인시켜준 대목이었습니다. 일각에서 이강인 선수가 다양한 포지션에 배치되는 것을 두고 특정 포지션에서 경쟁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는 엔리케 감독이 말한 바대로 여러 포지션을 너무나도 잘 소화하는 이강인 선수이기에 경기 때마다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이강인 선수에게 골닷컴 역시도 오늘 공격진 최고 평점인 8점을 부여하면서 이강인은 훌륭한 골과 함께 에너지가 넘쳤고 인상적인 드리블 능력으로 상대팀 몽펠리에에게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이강인의 영입은 유망한 계약으로 보인다 평가하였습니다. 90미닛 역시도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은바페와 계속 자리를 바꾸고 유기적 호흡을 선보인 점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겟풋볼뉴스 프랑스 역시 오늘 이강인 선수에게 팀 최고 평점인 7점을 부여하면서 이강인은 홈에서 몽펠리에를 상대로 이상적 출발을 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기억에 남는 마무리를 선보였다 평가하면서 특히나 왼쪽 측면에서 선보인 은바페와의 호흡과 그가 구사한 눈부신 기술과 트릭으로 오늘 파리 생제 르맹 경기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고 PSG의 충실한 팬들이 이강인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평가하였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득점뿐만 아니라 팀의 중원과 좌측에서 빌드업의 시발점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낸 것에 크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는 수비에까지 헌신적으로 참여하였고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작업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평가받는 반대편으로의 방향전환 역시 원활하게 수행해내는 모습을 선보였으며 전담 키커 역할은 물론이고 볼을 지켜내는 기술 또한
세계적 수준임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런 활약은 유럽 전역으로 크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폴란드 매체 스포르트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파리가 왜 이강인을 영입하려고 했는지 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빠르게 적응했다는 부분이 특히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보도가 나오는 이유는 파리 생제르맹은 과거에 큰 이적으로 이득을 보기보다는 손해를 본 경우가 더 많은 팀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이적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된 이적임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골에서도 그의 팀 동료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를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이 의미가 컸는데요. 오늘 두 개의 도움을 기록한 팀 우측을 책임지는 하키미의 패스는 물론이고 볼을 건드리지도 않고 이강인 선수에게 노마크 상황을 연출시켜 준 음바페의 눈부신 센스 역시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멋진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챔피언스리그 골에서는 팀의 스트라이커인 곤살로 하무스가 그러더니 이번에는 음바페가 이강인 선수를 믿는 플레이를 또다시 선보인 점은 정말 이색적인 부분이었는데 뒤에 이강인 선수가 있으면 그냥 믿고 비켜주는 그의 동료들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강인 선수에 대한 믿음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 게 이강인 선수는 지금 파리 생제르맹 경기장 안팎에서 중심 선수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지 매체 랄자스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파리 생제르맹의 럭셔리한 조정 변수라는 표현으로 특집 기사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부상과 선발 공백 이후 파리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이강인은 그의 다재다능함을 통해 엔리케 감독에게 가치 있는 선수가 되고 있다면서 오늘 그는 자신의 기술로 미드필더 진영을 안정시키고 호화로운 득점까지 누렸으며 이전 경기에서는 음바페의 골을 도운 바깥발 패스를 선보인 적도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이 공을 잃지 않고 수적 우세를 만드는 것은 물론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피지컬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한 말이 전부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경기장 밖에서의 존재감 또한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파리가 메시를 잃게 된 것은 경기력은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었지만 이강인이 메시의 자리를 대신하여 팀의 마케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PSG 토크는 이를 두고 이강인은 메시의 대체자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 덕분에 파리 생제르맹은 스폰서까지 새로 얻게 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전했습니다. 메시가 떠난 이후 일부 광고주들도 떠났지만 이강인으로 인하여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 예로 한국 기업과의 스폰서 계약 체결에 대해 기사는 상세히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매체들 대부분이 매우 신나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 기업의 이름은 언급하고 싶지 않기에 그냥 한국의 기업이라고만 해두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강인 선수의 팀 내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인데요. 오늘도 이강인 선수가 골 넣자마자 음바페에게 달려가는 자연스러운 장면에서 앞으로 이강인 선수의 앞날이 정말 밝다는 느낌을 크게 받으셨을 텐데 오늘 딱 하나 아쉬운 부분은 경기 출장 시간이 다소 짧았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주중 챔피언스 리그를 소화해야 하는 파리 입장을 감안해 본다면 또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강인 선수를 주중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출전시키기 위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점점 더 경기를 거듭할수록 유럽에서 중심 선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우리 이강인 선수. 과거 혼자 멱살 잡고 축구하던 마요르카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 높고 지능적인 동료 선수들과의 연계 장면들. 이런 부분들이 요즘 이강인 선수 경기 보는 것을 더 흥미롭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